지금 뭐 주택 가격이 이런 상승하는 국면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점 때문에 가격들이 올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이 부분들도 많이 부각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빌려서 대출을 하는 요 디딤돌 대출인데 요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2년 이내 출생하고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게 연 1.2%에서 3.3% 금리,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거든요. 요걸 가지고 최대 5억까지 주택 자금 빌려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요 대출이 커졌다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10억 대출도 얘기했잖아요. 대출에 대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처럼 이런 신생아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그 가격에 대한 그 접근성이 좀 원활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. 거기에다가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가격이 수요가 좀 확장되는 그런 국면들을 가지고 오겠죠. 그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연 뭐 1억 3천만 원 정도 이하니까 뭐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. 그리고 자산 기준도 약 4억 6,900만 원 정도 이하의 가구이기 때문에 요 금액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. 그래서 서울보다도 눈에 부각되는 곳이 이 경기도. 요 이제 그 신청한 건수가 5,269건이거든요. 굉장히 많이 되겠죠.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뭐 9억 이하의 아파트의 분포도가 경기도가 상당 부분 있었다. 그런 상당 부분 안에서 뭐 인천보다는 이런 경기도 쪽에 주택의 가격, 뭐 기대 심리,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보여지죠. 서울 같은 경우는 요 그 신청 건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대 심리라든지 가격선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곳이잖아요. 그리고 투자 수요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제일 선호를 하는 곳이 이 서울권인데 근데도 이런 신청 건수가 좀 적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9억 이하의 아파트라는 그 캡이 좀 쓰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주택 가격도 뭐 투자의 1번지이긴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경기도에 있는 주택 가격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동향도 잘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나오는 뭐 분양 단지라든지 또는 급매 중심의 아파트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거주의 관점은 경기도 쪽과 뭐 투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서울에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선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심으로 시장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생아 그 특례 대출이 뭐 주택 가격에 대해서 상승에 기여를 했다 못했다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결국은 수요를 확장할 수 있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요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구매력 증가한다라는 것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신생아 특례대출 뭐과 함께 최근에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가격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집값 급등세에 대한 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요 내용들 지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매주 아파트 가격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계속 상승세요. 지금 16주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집값 급등기 그 시기가 있잖아요. 그때보다도 더 높게 올라왔다라고 합니다. 문재인 정부 시기 때 보면은 2018년도 9월 넷째 주가 0.26%가 상승을 했는데요. 지금 2024년 7월 둘째 주가 0.24%가 상승을 한 거죠. 그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급등기 다음으로 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그 기간을 볼 때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가장 많이 났던 때가 넷째 주고요. 그 전에가 0.24%인데 그때 수준으로 됐다. 그리고
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라고 보면은 지금 금리 수준이 그때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잖아요. 뭐 0%대 금리들, 뭐 1%대 금리들, 2%대 금리들을 접하다가 지금 금리 수준의 3%를 접하고 있다라는 건 금리가 그때 대비했을 때도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? 근데도 이 집값이 그렇게 높아? 라고 본다라면은 아이러니할 거예요.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라고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주간 아파트 가격에 대한 동향을 파악을 하는 건데 아파트에 대한 가격 쏠림이 왜 이렇게 크냐면 비아파트 시장이 뭐 굉장히 좀 무너졌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신축 빌라나 빌라 시장, 신축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시장 이게 비아파트 시장인데 이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어떤 가격을 좀 분산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산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 안에서 전세 수요를 좀 받아준다든지 매매 수요를 좀 받아주고 또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를 이렇게 분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그 금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현 정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급등이라는 것이 어떤 수요세가 기간 설정을 하면은 위험성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두달 정도 연장을 한그 연장이라기보다는 기간을 좀 미뤄놨죠. 미뤄지다 보니까 수요가 급속도로 짧은 기간 안에 대출 수요들을 일으켰다.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. 금융채 5년물 금리 요 부분도 좀 하락을 한 거예요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. 그래서 5년물 금리가 그3.3% 정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. 올 들어서 최저치예요.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뭐 1.8조 약한 1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낮아져서 대출을 활용을 했고 이 대출 활용한 것이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전에 2단계 도입되기 전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이 시장을 좀 분산해주지 못하는 이런 영향력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라이브 조금 있으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내용들 갈무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 시장 급등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분양가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런 내집 마련을 뭐 완벽하게 해지는 못하더라도 선제적으로 공사비나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또 투자를 할수 있는 방향들 좀 설정들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문의가 정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 너무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.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방법들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접수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서 정솔 이사님이 설명을 해 줬었던 부산 시장 같은 경우가 아직 뭐 회복 국면으로 돌입하지는 못했거든요. 그렇지만 서울 시장도 보셨다시피 어두운 시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밝은 시장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도권도 마찬가지였고요. 이 지방시장 안에서도 그런 국면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분양시장과 청약시장, 지방권들도 개선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선도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그런 선도되는 지역들의 뭐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분양 단지들 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. 금리 인하가 올 하반기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
뭐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2.2%에서 2.6%로 상향을 했잖아요. 그럼 회복 국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, 이런 회복 국면에 들어오는 시기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침체된 국면을 갖고 있어요. 지금 6월 취업자 수 9만 6천 명 정도 되는데, 이게 건설업 취업자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좀 업황도 좀 부진한 그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의 약한15% 정도가 이 건설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두기는 좀 어렵다. 뭐 물론 굉장히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는 나타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, 그래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, 그리고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줘서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. 왜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게이 주택가격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그 목표는 아니거든요. 중앙은행이 뭐 경제를 좀 조정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, 저희가 뭐 물론 부동산을 다루고 있지만, 너무 부동산에 좀 함몰돼가지고 보는 거는 좀, 너무 좀 이제 고립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뭐 경제활동도 촉진을 하고, 또 경제에 대한 그 문제점들도 완화를 하고, PF 시장에 위기, 뭐 4월 PF 시장의 위기설이 있었잖아요. 그것도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,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 정도는 받으면서 내집 마련 또는 뭐 투자 뭐 이런 쪽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